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은행권에서 정기 예금 등의 이자를 슬금슬금 올려서 시장 금리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까지 이런 경쟁에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는데 우리은행에서 사실상 금리를 높여주는 쿠폰을 공격적으로 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뿌린다는 쿠폰, 구체적으로 어떤 쿠폰입니까? 네, 지난달부터 우리은행은 대표 예금인 원 플러스 예금에 대해 금리 우대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금의 100만 명 가입을 기념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우대 쿠폰을 종종 발행하지만 눈에 띄는 건 쿠폰 적용 계좌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벤트는 연말까지 진행되는데요. 지난달에는 1인 1계좌로 쿠폰 사용이 제한했지만 이달부터는 1인 다계좌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또 홈페이지 등에서의 상품 설명에는 우대 쿠폰이 적용되지 않은 연 4.05%의 최고금리가 안내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에서 가입을 시도하는 과정에는 바로 쿠폰 우대금리 안내가 팝업창 형태로 등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금리는 연 4.25%로 첫 거래 고객 대상 상품을 제외하고는 신한은행의 최고 연 4.2% 상품을 뛰어넘어 현재 금리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야말로 쿠폰을 뿌렸다라는 표현이 적합해 보이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주 내부회의에서도 고금리 예금 재유치와 외형 확대 등을 위한 수신 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은행의 경우 예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벌이는 등 물밑 수신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